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다. 1년 전 하정우가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 사진 추적 주소로 문자 내역을 빌미로 15억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보냈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. 하정우의 기지이자 특유의 유머 감각이라며 울려치기 되던 이 드립이 자신에게 비웃음으로 돌아올 줄 그는 몰랐을 겁니다. 하정우는 15억짜리 사생활보다 더 오돌오돌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오돌뼈가 된척 대담하게 대응하며 해킹범을 가지고 놀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의 하정우는 진짜로 오돌뼈가 됐는데요. 그는 빵빵한 변호인단을 꾸리며 이 사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의 첫 공판이 8월 10일 열립니다.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차명으로 맞은 의혹이 있는데요. 앞서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1,000만 원의 약식 기소됐다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하정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억울함을 토로함을 동시에 떳떳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그는 주사는 치료 목적이며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로 생각했다. 병원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앞으로는 당당하지만 뒤에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하정우는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단을 10명으로 대거 보강했습니다.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장판사 출신이고 수사 단계부터 하정우를 맡았던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, 경찰 출신,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등 매우 화려한 이력을 보여주 앞뒤가 다른 하정우의 행보로 그가 캥기는 것이 많다는 걸 반증했습니다. 팩트는 차명으로 주사를 맞았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재판까지 갔다는 것. 하정우는 피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 맞는지 여드름 치료의 고통을 덜기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. 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친동생인 차현우의 명의를 썼는지 타당한 근거를 내놔야 하죠. 물론 열심히 주장하더라도 의료실병법 위반입니다. 하정우의 피부가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.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는다고 크게 이슈가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. 하정우의 본명은 김성훈, 동생의 본명은 김영훈입니다. 평범한 이름에다 하정우의 본명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. 병원에서 김성훈님이 시술을 받는다고 외쳐도 관심을 둘 일이 아니기도 하죠. 나아가 프라이버시 보호 주장도 조금은 우습습니다. 부동산은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면서 병원 치료를 타인의 명의로 한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? 하정우와 그를 둘러싼 배경이 그리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죠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화판으로 돌아가고 싶을 하정우. 하지만 하늘은 그의 편이 아닌 듯 합니다. 아버지 김용건의 혼전 임신 스캔들로 44살 어린 이복 동생부터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처분까지 경험이 필요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. 논란의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과 과감한 비판을 쏟아냅니다. 우빈의 조짐.